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쉬운 시험이었는데, 동태, 특히 동태 것들. 복합인 걸 모두 골라달래요? 1번. 젊은 사람들의 모임 아닐 거고요, 그죠? 20 이하의 홀수? 맞습니다, 그죠? 축구 잘하는 사람 아닐 거고, 해외 모임 맞겠죠, 그죠? 맞나? 니은, 니을, 이거 1번은 가볍게 갈 거고, 2번은 왜 틀리냐고. 배우는 낫낫 붙이고 자리 바꿔야 되죠. 여기에 낫. A가 0이 아니고 또는으로 바뀌죠. B도 0이 아니면 여기에 낫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5번 답이죠. 왜뭘 잘못 본 거야? 야, 이거랑 또는 못 보는 건 잘못 본게 아니라 네가 지금 헷갈리는 거지. 잠시만. 3번은 A 있고 B 있고 여기 19개고 여기 23개고 A와 B의 원소의 개수는 A교 B의 원소의 개수의 5배라는 건 여기를 별이라고 하면 여기 19 마이너스 별이고 여기 23 마이너스 별 맞나? 맞아? A와 B는 여시고. A와 B의 원소 개수 몇 개? 42-10 맞죠? A교 B가 몇인데? 별이었잖아. 여기에 다섯 빼하면 같아졌다는 얘기 맞아? 그럼 6별은 40이니까 별은 7이죠. 원소의 개수 일곱 개. 7개겠네요. 그죠? 오케이. 인성 이렇게 풀었고. 꼭? 자, 얘는 우리 도형의 이동이랑 점의 이동 구분하라 그랬는데. F가 붙어 있었다는 건 얘는 도형이었던 거지. 맞아?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E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맞아? 그럼 3,4가, 3,6이 됐겠다, 그죠? 맞아? 이건 점의 이동이니까. 이게 마일이고, 이게 B였다는 건, A는 4고, B는 6.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오케이. 아까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죠? P면 낫 Q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있죠. PQ가 공집합인 상황. 맞아? 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계속 나오니까 표현들이 마일보다 크고 O보다 작대요. 그리고 Q가 A보다 큰데 이러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A는 O보다 큰데 교집합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같아도 상관없는 거죠. 맞아. 아, 정수해. A의 최소 값은 4번. 5네요. 5네요. 그죠? 됐죠? 6번은 심이 Y축 위에 있고, 4, 마일. Y,5를 지나니까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건 맞니? 0, 몇이었단 얘기야, 그지? 중심. 맞습니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A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건데, 내가 모르는 게 A와 R 두 개니까 이두 개의 점을 줬죠. 첫 번째, 16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S1의 제곱은 R제곱이고요. 4 더하기 5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제곱인 거 맞죠? 두 개를 얘를 연립할 거니까 뺍시다. 맞아요? 그럼 두 개를 빼면 여기에 12고 고 여기가 A제곱 줄 거고 2A 마이너스 마이너스 10A니까 12A 됐고요. 1 빼기 25니까 마이너스 24는 0이네요. 그죠? 그럼 12A는 12, A는 1이죠. 맞나? 그럼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R은 이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고 맞죠? R제곱은 20, R은
2루트 5니까 어쨌거나 넓이는 20파이겠다, 그죠? 되셨나요? 앞에는 너무 쉬웠고 빠르게 갑시다. 원과 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빨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를 쓰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될 테니 D가 R보다 가야 되는 것 같죠. 되십니까? 자, 중심. 마일, 컴마, 마삼에서 몇 가지? EX 빼기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Y 더하기 3 플러스 K 몇 보다? 반지름 루트 5보다 작으면 돼요, 그죠? 지금 넘어 가면 절대값 K 플러스 1이 5보다 작으니까 K는 K 플러스 1이 마우 5부터 5까지 그러니까 K는 마륙부터 4까지 맞죠? 아니, 그러니까 몇 개? 9개 되겠네요. 이 안에 정신. 오케이. 8번은 은성,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렇지. 중심집합입니다. 얘가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거 어제 보는 게 아닌가? 이거 보지 않았냐? 이거 뭐지, 봤지? 어제 뭐에서 보였지? 힌트에 있었나? 아, 이게 교과서구나. 그러네. 교과서였네. 그러면 A가 지금 뭐고? 1, 3, 5, 15고. B가 1, 2, 3 맞죠? 5, 6, 10, 15 32니까. 맞죠? 1, 3, 5, 15는 무조건 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 선택지. 답도 똑같구나. 아예. 그지? 어쨌든 이건 16이었던 것 같은데. 16이었나? 맞나? 교과서는 다풀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9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조집합 합이 존재하면 된다고. 맞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개이다? 라고 얘기하면 교집합이 존재하면 됩니다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놈이야. 그러면 K-2부터 K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K 마이너스 2부터 K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K는 0 0보다 커 낮고요. 같으면 안 되죠, 여기는. 작아야죠. 그치, 하나 그러니까 포함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맞니? K 마이너스 2가 오면은 그치, 교집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0보다 커 낮고 7보다 작은 몇 개? 7개 맞나요? 되십니까?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자, 기억은 A합 QB에 여면 A합 A역 B의 여잖아. 드모르가 쓰면 그럼 이미 얘부터 지금 뭔데? 전체 집합 아니야? 빨리 와! 어디가? 왜? 말을 해! 뭐? 뭔 소리야? 그럼 이건 전체 집합인 그거 거 맞니? 맞아요? 맞겠네요, 그죠? 자, 니은은 A교 B의 여집합, 교, A교 C의 여집합이잖아. 맞니? 그러면 어차피 이게 A교 B 여교 C 여 뭐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교집합은
차지팝으로 바꾸면서 얘가 또 지금 뭐니까? B합 C의 여였지. 맞니? 지금 A탑 B합 C죠. 비교시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죠. 맞나? 뜻입니까? 이것은 이게 대칭 차였죠. 어? 이것도 어제 니네 아닌가? 니 아니야? 맞지? 이것도 있었지. 이게 대칭 차고 이것도 대칭 차였던 얘기 아니야? 맞아? 야, 씨, 어제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묶으면 어떡해? 됐나? 되십니까? 얘는 요렇게 나와 있을 때 항상 여기 꼭 써놓아요. 절대 셋값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대칭 이동 보시고 평행 이동 보는 거야. 절대값 없죠? 그럼 이제 대칭 이동 먼저 보는 거야. 지금 fx, y는 0에서 x, y 모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개가 자리 바꿨다는 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건 되니? 그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었다는 거지. 됐어요? 볼게. 2,0이야. y는 x 대칭하면 0,2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1로 1로 바뀌었네요, 그죠? 맞아? 이 새끼는 1로 왔어. 한번 더. 0,2니까 그러니까 얘가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이렇게 왔네요, 그죠? 되니? 그러니까 이 점은 요 점은 일로 왔고요. 요 점은 여기로 왔어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죠? 되니? 그리고 이게 y는 2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2 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대칭하는 거죠? 이렇게 왔을 거야. 그리고 요게 y 자리에 y 플러스 1 넣고 x 자리에 x 마이너스 1 넣은 거죠. 맞아? 되겠니? 그러면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을 시킨 거죠. 그게 내가 나한테 묻는 이었죠. 됐나? 되십니까? 그러면 한칸한칸 내려버리면, 그러니까 한칸 오른쪽으로 하고 한칸 내리면,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됐나? 여기 마이 그죠? 됐나? 답은 2번이겠네요. 오케이. 야, 이거, 야, 수업하는 거, 그리고 문제 풀어주는 거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 꼭 다시 봐야 돼. 복습하셔야 돼요. 얘또 맨날 하던 거 아니냐? 그지 않냐? 그냥 따라서 쳐. 천천히 가주면 된다 그랬잖아. 4,3이 3이 있는데. 얘가 핀데. X축 대칭하면 1로 왔을 거고. 4,43. P1. P1을 Y는 X 대칭하면 마삼, 마사. 이게 P2 맞죠? P2를 X X발 마이너스 1만큼 Y축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마사콤마삼 P3 맞죠? P3를 Y축에 대칭한 게 P4인데 이거 이게 결국 P가 P4가 다시 됐네. 맞죠? 그러니까 네 번만에 자기 자신을 온 거죠. 돼요? 그러니까 몇 주기? 4주기였다는 거지. 그럼 202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니까 얘는 P3랑 같다는 거죠. P3, 마사, 콤마 3. 3이니까 두개더 하면 마일이네요. 그죠? 되십니까? 되겠니? 되냐? 한번 더.
얘는 5, 마삼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래요, 드니? 얘가 중심이 이게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오니까 그죠. 얘는 반대네요, 오겠네. 그죠? 됐나? 정리하면 중심이 2,마사고 반지름이 루트 5인데 5,마삼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접선을 갖다는 거잖아. 몰라요, 나도. 오케이. 그럼 저두 개의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는데, 그럼 이 직선들은 y 플러스 3은 mx 빼기 5 돼요. 그래서 mx 빼기 y 빼기 5m-3은 0부터 2,마사까지의 거리가 루트 옵니다를 쓰면 되죠. 되니? 그러니까 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m 플러스 4 빼기 5m-3이 루트 5라고. 됐냐? 즉 이게 절 절대값 1-3m이야. 되니? 넘어가서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9m제곱 빼기 6m 플러스 1이고요. 넘어가서 제곱하면 5m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제곱 빼기 6m 빼기 4는 0인데 합을 물었잖아. 그러면 a분의 마이 마이너스 2분의 b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4분의 6, 2분의 3 바로 쓰겠죠. 오케이. 아, 여기까지 걸리는 게 없는데 하나도. 자, 요거 합을 주고 역수꼴의 합을 물을 때 먼저 내가 구해야 하는 걸 산술 기하고요. 보자마자 산술기하인 거 판단했어야 되고, 하는 것을 별로 치환하자고. 즉, a분의 2 2 더하기 4b분의 1을 별이라고 치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식을 곱해요. a분의 2 더하기 4b분의 1은 별이었는데, 여기에 a 플러스 8b를 곱하자고. 됐어? 8. 그럼 여기도 곱. 곱하는데 여기 32를 곱해도 상관없죠. 걔가 32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풀어 헤치면 2 더하기 4b분의 a 더하기 곱하기 a분의 16b. b 더하기 2 맞죠? 맞아? 그러면 이게 2루트 얘네 둘. 4b분의 a 곱하기 a분의 16b 플러스 4를 하면 되죠. 돼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죽고 이렇게 이렇게 죽으니까 루트 4니까 2죠. 맞니? 루트 안에 4 찍는 있는 거 거. 맞니? 4 납품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2로 나왔으니까 4 더하기 4니까 8이죠. 그러면 32별의 최소가 8이었으니까 별의 최소는 4분의 1이었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되겠니? 자, 얘는 마삼컴마 마이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BC라고 하고,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이 몇이고? 루트인가? 맞죠? 맞죠? 그리고 3,마이에서 마삼 컴마 마이 A에서 ABC의 그은 접선. 항상 도형 나오면 무슨 상황인지 그림부터. C, C.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림 그려서. 이렇게도 직각이고, 이렇게도 직각이잖아. 여기도 물론 직각이. 되겠니? 그러면, 일단,
요 길이가 4구요. 마산꼬마 마이에서 1,2까지 마이너스 2까지 4구요, 그죠? 이게 반지름이 루트이고요. 그러면 길이가 나오죠. 16 빼기 2니까 루트 14가 되네요, 그죠? 되겠니? 그리고 그러면 요 길이도 나오겠다. 요 길이도 나오겠다. 왜? 예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같으니까 루트 14 곱하기 루트 2가 4 곱하기 별이랑 같아요, 그죠? 얘가 2루트 7이거든요? 그럼 2분의 루트 7이란 말이야. 맞냐? 돼요?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 됐고? BC의 길이가 루트 7이 됐고요, 그죠? 맞아. 그리고 한 한번 더?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7 이니까 길이가 나오죠. 예제곱 빼기 예제곱. 되고 2 빼기 4분의 7이니까 4분의 1 2분의 1이 된다고 그럼 이 길이가 몇 다시 됐던 4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7된거 맞죠? 끝났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7이었고 고 높이가 2분의 7이죠. 그러니까 4분의 7 루트 7이죠. 4 더하기 7 11 답이겠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딱 했던 얘기인데. 야, 이것도 우리 그때 그 주말 때 비슷한 얘기 있지 않았냐? 맞지? 살짝 바뀌긴 했어. 했지? 그거 교사용 자료에 있던 거. 있던 거. 그지? 야, 동태는 완전 완전. 교과서랑 부교재인데. 네. 야, 이거 볼게. 1이 들어가면, A에 지금 1을 일단 1이 들어갔고, 1이 들어갔으니까 1 집어넣으면 2분의 1도 들어가네요. 그죠? 2분의 1이 들어가면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1도 들어가겠다, 그지? 3분의 1 들어가 들어가면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4분의 1도 들어가네, 그지? 아, 지금 규칙 보이죠? 쟤네들을 다 가겠다는 거죠. n분의 1꼴을. 맞아? 3분의 1 들어가고요. 요 다음부터는 정수가 없겠다, 그지? 그러니까 1 하나니까 맞죠? 맞아? 한번 더, 마지막. b분의 a가 들어가면 여기에 b분의 a A 플러스 1분의 B분의 A도 들어가잖아. 분모 문제에 BC 곱하면 A 플러스 B분의 A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ㄷ도 맞죠. 간단하지. 그죠? 맞았냐? 맞았냐? 이름 맞았냐? 자. 야! 근두 접선 서로 수직 뭐라 그랬어? 중심 각 맞고 반지름이 몇 배? 루트 2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네. 그러니까. 맞죠? 이게 직각이라서 이 이게 정사각형이 돼버려서 그래서 RR 루트 ER이라고 얘기했잖아. 중심을 맞고 반지름이 루트 2배 된 원이라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게 결국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 10이 되겠다, 그지? 되니? 이 위에 0. A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0 넣으면 1 더하기 a-1의 제곱은 10, a-1의 제곱은 9니까 a-1은 3 또는 마삼, a는 4 또는 마이, 그러니까 a는 4라는 거죠. 됐나요? 되십니까? 오케이. 8번은 AX 플러스 dy 플러스 3은 0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2. 예와 수직이라는 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일 거야. 맞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일 텐데 이게 2분의 1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B는 마이너스 2A야. 될까요? 되십니까? 됩니까? 한번 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 그럼 A 자리에, 이거 이렇게 봐도 되겠다. 쟤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에 Y절편이 0,1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그전엔 이 점은 마일, 컴마. 아니다. 이걸 이동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 점 1, 마일이었던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럼 1, 마일을 얘가 지나는 거지. 원래 지나고 있었던 거죠. 돼요?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3은 0이었던 거죠. B 자리에 마이너스 2A 넣으면 3A는 마삼, A는 마일, B는 2니까. 어? 뭐 잘못 갔나? 마이너스 2분의 A가 B가 수직이니까 2분의 1 맞고, 그래서 B는 B는 마이너스 2가 2A고. 맞고, 기울기가 아,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2분의 1, 어? 아니까 내 말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X축 층 이동한 거구나. X축 층한 게, 즉 y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그렇게 되니까 b분의 a가 그렇구나. 맞죠? 맞죠? 미안해. 그럼 B는 2A죠? 맞니? 맞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는 3이고, 그래서 B는 6이네요. 답이 됐네. 오케이. 얘는 가족 번좀 봅시다. 차집합은 교집 합하고 뒤에 열을 붙이면 A교 B죠? A차 B. 는 사실 A 아니야? 아니? A차 B와 A교B. 를 합집합하면 그냥 A일 거 아니야. 그게 A와 B였대요. 그 말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B라고 얘기하고 있는 있어. 건 맞죠? 돼요? 한번 더. 그럼 얘가 이렇게 있을 텐데. A합 B의 연은 A합 B의 B의 연은 전체 집합이지. 그러니까 지금 나 조건이 말하고 있는 건 n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5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단은 B합 그러니까 B의 연 가 a의 열을 포함하잖아. 이걸 보고 A의 여가 B의 여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아니 그럼 얘는 9라고 b의 여죠. 아니 합집합은 큰 놈이니까 이게 8개가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그 말인즉슨 NB는 7이었던 얘기. 여기에 7개가 있었던 얘기지. 돼요? 그럼 NA의 최댓값은 다 갖고 있으면 되죠? 15개를 최소값은 7개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7개는 무조건 가져가죠. 맞는데? 맞아? 저것만 가져가면 최소일 거고, 다 가져가면 그러니까 최대일 거고, 그래서 2개 더하면 22개죠. 아, 근데 진부분집합이 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진부분집합 합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최대가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 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낚인 거야. 그래서 답은 21이었다는 거야. 오케이. 되겠니?
신부문 집합이 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이니까. 맞아요? 그 새끼 제외하고 나머지. 남아. 난 얘기죠. 오케이. 20번. 여기까지도 너무 쉬운데? 네? 얘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위의 점. 3,1이 있는데. 됐니? 이걸 대칭이동 이동해서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래. 이 위의 점 A,B라고 할게요. X,Y라고 이라고 할게. 하니? 그럼 일단 첫 번째. 때는 A,B는 저 직선 위의 점이니까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야. 됐죠? 되니? 두 번째. 여기서. 얘네들의 중점이 3,1입니다를 쓰면 2분의 A 플러스 X. X가 3이고요. 2분의 B 플러스 Y가 1이거든요. 그래서 A는 6-X고 B는 E-Y란 말이야. 말이야. 아니,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끝나요. E-Y는 마이너스 2, 6-X 플러스 3이니까 E-Y는 EX 마이너스 9니까 그죠? 맞나? Y는 마이너스 EX 그죠? 플러스 11인 거죠. 되셨나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M은 2고 N은 마이너스는 11이고 답이네요. 돼요? 오케이. 얘는 둘다 낱낱 붙여 있는 거잖아. 아니고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P는 Q이면 필요 조건이라는 건 Q이면 P라는 거잖아. 맞니? 대우 쓰는 거 어떠냐는 거죠. Not P이면 Not Q 될까요? 그럼 나 P가 X는 2A 플러스 4고. 여기서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8은 0이죠. 됐니? 그럼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해안에 포함된다는 거잖아. 그럼 2a 플러스 4가 이거나 얘의 그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2a 플러스 4는 알파 또는 2a 플러스 4는 베타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a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4고 여기서 a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4인데 이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8이죠. 됐나요? 되십니까?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잖아. 그럼 이게 4니까 마일 2분의 마사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삼 답인 거죠. 모든 실수의 값은 답이라는 오케이? 되십니까? 자, 얘는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래서 a에는 n, 마이너스 5분의 1n제곱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n인 원을 cn이라고 합니다. 돼요? 될까요? 몰라요. n, x축 x축과 y축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보면 이게 결국 자연수 n이니까 n, 마이너스 5분의 1 n제곱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지? 맞아. 그 반지름의 길이가 n이었으니까 들어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까지 갔단 말이야. 말이야. 얘 무조건 y축과는 맞나요, 그죠? 맞니? 근데 마이너스 5분의 1n 제곱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번 만나냐, 그죠? 아니면 한번 만나냐, 아니면 안 만나냐잖아.
Y축과는 무조건 접해요, 그죠? X축과 몇번 만나는지에 관한 얘기 아니야?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이거야. 요 길이가 얘들아 요 길이가 지금 5분의 1 n제곱이잖아. 아니? 그럼 n이 5분의 1n제곱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즉, 요렇게 됐어. 그러니까 반지름이 n이잖아. 맞니? 5분의 1n제곱보다 작아. 같으면 이렇게 생겼죠. 아니? 같으면 이렇게 생겼어. 생겼고요. n이 더 크면 이렇게 더 올라왔겠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이러면 fn은 한 개일 거고. 아니다. 그쵸. n이 5분의 1n제곱과 같으면 양쪽에서 접하니까 두 개일 거고. n이 5분의 1n제곱보다 크다면 세 개겠죠. 이해가? 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같아지는 이게 뭔데? n제곱 n은 5n, 이때 n은 5란 말이지. 맞아? 되겠니? 0과 5였죠. 그러면 이때는 이쪽이 더큰 거니까. 맞아? 되겠니? 음수였으니까 n이 5보다 작을 때, n이 5보다 클때 이렇게 바뀌겠죠. 돼요? 되겠니? 그러면 5보다 작은 건한 개. 5인 건 2개, 큰건 3개. 그렇죠? 답은 10이겠네요. 오케이? 되십니까? 자, 23번은 A교X 도 공집합이 아니고 B교X도 공집합이 아니었다는 것다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맞니? A랑도 교집합이 존재하고 고 B랑 B랑도 교집합이 돼요. 존재해. 맞죠? 근데 지금 여기에 2, 4가 있고 1 있고 3, 6이 있고 여기에 5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야. 만약 A교 B와 아니? X가 하는 게 있어요.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즉2 또는 4를 A가 X가 가져. 2 또는 4를 X가 가져. 그럼 A 쪽도 그치 교집합이 생기는 거고 B 쪽도 교집합이 동시에 다 생기는 거잖아 맞냐? 그래? 무슨 말인지? A랑도 교집합이 있어야 되고 B랑도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며. A교 B에서 갖고 가면 된다는 거죠. 돼? 그럼 2 또는 4를 가져가는 게2 하나 갖거나 4 하나 갖거나 2, 4두개 갖는 거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건 맞죠? 맞니?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1, 3, 6, 5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죠. 돼요? 되겠니? 그러면 이게 일단 48가지고요. 두 번째, A교 B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즉 2, 4를 둘다안 가졌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에서 무조건 1은 가져가야 되죠. A에서 지금 1 가져가야 되잖아. 맞지? B에서는 3 또는 6을 가져가면 되죠. 3 또는 6 가져가는 게3 하나 가져가거나 6 하나 가져가거나 3, 6두개 가져가거나. 그죠? 맞아? 그 외에 5를 가져갈 건지 말 건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죠. 48 더하기 6 54라는 거죠. 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니네 뒤에까지 다 못. 됐냐? 지금 다 찍었냐?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뭐 막히는 게 없는데, 지금 다? 니네 시험 문제 아마 많아. 객관, 이번에도 올 객관식이래? 올 객관식이면 지금 한이 정도 문제 수가 나온다고 95문제 나온단 말이야. 말이야. 시간 관리해야 돼. 알겠지? 공패 시간 관리가 또 중요해요. 앞에서 막 너무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 된다고. 그럼 넘겨야 된다고, 빨리빨리. 끝까지 다 봐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보고 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를 보고 x, 마이너스 2x부터 2,9까지라고 하세요. 오, 아니면 x, 2x부터 2,9까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마이너스 9. 됐나?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x부터 4,11로 보거나 아니면 x,2x X부터 4,11까지의 거리로 보건데. 되니? 그럼 얘로 볼게, 선생님은. 플러스가 좀더 편해서. 돼. 이거 이렇게 볼수 있죠. 있겠어? 그죠? 하나의 거리 공식 쓴 거죠. 저렇게. 됐니?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보냐? X, EX는 Y 자리에 지금 EX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럼 2,9는 2,9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맞니? 4,11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를 더하는 거니까. 됐니? 계층 이동해서 요 점구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될까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럼 얘는 요 점을 A,B라고 하면 여기 2,9고 맞아? 얘와 얘 그러니까 지금 Y는 EX 대칭이라는 거. 첫 번째 기울기가 A-2분의 t-9인데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단 거잖아. 그러면 2B-18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 a 더하기 2b는 20 됐죠. 됐니? 됐어요? 한번 더. 두 번째,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9가 y는 ex 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2분의 b 플러스 9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 분모 양변에 20 곱하면 b 플러스 9는 되니? EA 플러스 4, B는 EA 마이너스 5 대출. 되니? K법 쓸게요. A 더하기 2, EA 마이너스 5. 는 20. 되니? 네? 그래서 5A는 30, A는 6, B는 7, 3, 6. 됐어요? 그럼 여기가 6. 6,7이었으니까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루트 2의 제곱 4 더하기 4의 제곱 16 루트 20 2루트 5라는 거죠. 되니? 되십니까? 아니 근데 너무 쉬운데? 진짜 쉬운데 이거. 문제 그죠? 과제 뭐라고? 기다 거 중단은 다. 야, 그리고 복습해야 돼, 수업했던 것들. 주말에 수업했던 것들. 같이 풀었던 것들 같이 다시 보라고. 알겠어? 자, 얘를 X축 대칭하면 y의 마이너스 으니까 3x 빼기 y-2는 0이야. 그리고 두 번째 y축방을 마이너스 셋만큼 평이동하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3x 빼기 y 빼기 m-2는 0.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봐봐. 두 원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 하나 있고요. 맞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6 하나 있죠. 됐어? 그럼 봐.
컴마 3부터 볼게. 4,3 그리고 반지름이 4니까 그렇게 접하겠다 그래서 됐죠? 오케이. 그리고 1 콤마 0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10. 반지름이 루트 10이면 이게 지금 0 넣었을 때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0 넣었을 때3 맞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지났을 것 같아. 됐죠? 되겠니? 자, 두 원이 있고요. 됐죠?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가 기울기가 얘들아 기울기가 3짜리잖아. 아니? 기울기 3짜리와 이이저두 원이 세번 만나려면 일단 요렇게 한번 있겠어. 아니? 큰 원에 접할 때 그리고 작은 원에서 이렇게 접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하필 여기 날 수도 있겠죠. 교점을 지나면 또세 번이잖아. 여기 교점을 지날 때 네. 오케이. 이런 류가 나올 것 거야, 같아. 그지? 그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접할 때가 두 종류죠. 큰 원에 접하는 건 3x 빼기 y, i 빼기 n 마이너스 2는 0부터 4,3까지 거리가 4여야 돼, 그지? 맞니? 그러면 루트 10분의 절댓값 12 빼기 13하면 9. 그럼 7 빼기 m은 4 되니? 됐어요? 됐어? 그래서 근데 지금 봐봐. 봐. 큰 원에 접하는 놈들 중에서 위쪽에 있어야겠다, 그지? 왜냐면, 아래쪽에서 접하면 얘랑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나올 거야. 7마이너스 M은 4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4루트 10이야. 그래서 M은 7 플러스 4루트 10이거나 7마이너스 4루트 10이었단 말이지. 맞아?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잖아. 맞니? 그게 양수였다는 건 m은 음수여야 되지. 얘가 이게 얘가 Y절편 양 수잖아. 얘는 음수고. 이게 양수였다는 건 M은 음수여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음수여야 되니까. M은 음수여야 되니까 너를 가져가줘. 널안 가져가. 되겠니? 한번 더. 두 번째. 작은 원과 접할 때. 작은 원은 3x 빼기 y 빼기 n-2는 0부터 이번엔 1,0인가요? 1,0까지 이제 거리가 루트 10이다를 쓰겠죠. 되겠니? 그러면 봐봐. 루트 10분의 절댓값 3 빼기 0이니까 3. 1-m이 루트 10이야, 그죠? 그럼 1마이너스 m이. 10 또는 마십이야. 그래서 m은 마구 또는 m은 11인데. 맞니? 근데 봐. M이 이번엔 이렇게잖아. 얘가 음수여야 되지. 그럼 m은 양수여야겠다, 그죠? 맞니? M은 양수.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교점을 지날 때잖아. 요점과 요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요점을 지나거나 요점을 지나거나잖아. 맞니? 돼? 봐. 일단 나왔어. 여기는 뭐가 나왔어? 0,3을 지날 때야, 때. 그치? 맞잖아. 둘다 0,3을 지난다면. 됐죠? 그러면 얘가 교점을 지날 때가 0 넣고 3 넣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3이어야 돼.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5여야 돼. 하나 나와요, 그죠? 되겠니? 그다음 이 점을 잡는 게 포인트죠. 맞죠? 저점을 보려고 했는데 했는데 맞죠? 여기까지 맞죠? 이 점을 잡는 건요. 일단 얘를 구할 수는 있어. 공통연의 방정식. 두식을 빼면 되니까. 두식을 빼면 6x 플러스 6y 만 18은 0이거든. 그럼 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거든. 되니? So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됐어? 그럼 그게 얘와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10 될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x 는 0대거든요. 그죠? 9 더하기 1이니까 왼쪽이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4란 말이야? 여기가 뭐였어? x가 4였다고? 잠깐만. 잠깐만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맞죠? x제곱 마이너스 6x, x제곱 마이너스 2x. 맞죠? 주식을 빼면 6x 플러스 6x 마이너스 18은 0 맞고요. 그러면 4, 몇? 몇인데? 4, 몇이야?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9 더하기 4,1이네요, 그죠? 4, 마일이네요, 그죠? 그럼 마일이었다는 건 집어넣으면 마일은 12 빼기 n-2니까 M은 11 되죠? 근데 M이 11 여기 있지 있죠? 않았어? 얘들아? 아, 이게 사실.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았다는 얘기지. 됐나? 될까? 그러면 끝난 게 결국 될수 있는 M은요. 얘는 두 번이니까 안 나고 M이 11과 와 루트 10이었죠. 여기 마우 떴잖아. 11 떴고 맞죠? 아, 여기가 7-4루트 10이구나. 미안해. 7-4루트 10이야. 그럼 싹 더하면 13-4루트 10. 10이거든. 되니? 끝났죠? 13 빼기 4. 뭐라는 거죠? 되십니까? 아니. 마지막 문제가 좀 까다로웠네. 나머지는 그냥 너무 어떤 쉬웠던 얘기야, 얘들아. 이게 다 교과서라. 그냥 그 부교재 얘기고. 복습 철저하게 하기 하시고.